안녕하세요. 에코파워 팩입니다. 오늘 벤츠 CLA 220 차량이 입고되었고요. 에코파워 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에코파워 팩 장착하시면 제가 트렁크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제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촬영을 하시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자,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납한 공간에 이렇게 한쪽으로 제가 에코파워 팩을 설치해 드렸고요.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의 고급 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앞에 메인 배터리까지 다 호분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출력단에 제가 휴즈 홀더를 이용해서 이제 더욱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3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해지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전류값 320mAh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4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 해상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1 자동차 내성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블랙박스 한번 보실게요. 블랙박스는 이제 석유를 탈거를 하고 아이나빅 60-1000α를 장착을 했고요. 뒤에 카메라는 유리 정중앙에 저희 설치를 해드렸고요. 자, 배는 이제 조수석 쪽으로 이제 룸밀러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붙여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의 고급 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흡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나빅 QXT-1000α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풀 HD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낮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 팩이었습니다.